회사는 이재욱과 카리나의 삼각관계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이재욱이 이전 연인과 헤어진 지 달 만에 카리나와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이 배우의 소속사인 CJ즈 스튜디오는 신속하게 반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빠른 대응은 팬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2월 29일 한국의 뉴스 사이트인 티네이저는 배우 이재욱이 한대휘네이 씨와 지난해 12월까지 만난 적이 있다는 보도를 전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최근 이 배우가 올해 1월 밀라노에서 처음 만난 카리나와 알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세 사람 간의 삼각관계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재욱이 여전히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카리나에게 빠져들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A씨와 이별했다는 것이지요. 이 소문이 퍼지자마자 이재욱을 소속사인 CJ즈 스튜디오가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상기 기사가 이 배우를 비방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J즈는 이 배우를 향한 거짓 정보를 대비하기 위해 민사 및 형사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팬들이 이 배우를 향한 악의적이고 거짓된 정보를 제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를 전부했습니다. CJ즈 가소문이 확산되고 장욱 씨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에 이런 반박을 내놓은 것은 네티즌들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회사의 빠른 대응을 통해 배우를 보호하는 데 동의하며 아직 회사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파하여 대중의 의견을 조작하는 뉴스 사이트를 비난했습니다. 디스패치가 소문을 퍼뜨린 후 이재욱과 카리나 측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대중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5일 한국 시간의 보도에 따르면 신이에태민이 오랜 기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이번 달 말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2008년 신이 멤버로 데뷔한 이후 태민은 16년 동안 SM엔터테인먼트의 관리를 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태민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면 그는 다른 소속사 아래 가수로서 새로운 장을 열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이는 그룹 활동을 위해 계속해서 SM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이로 데뷔한 이후 태민은 리플레이, 링딩탕, 루사이퍼 등의 차트 톱 히트를 통해 K-POP 신의 불을 지폈다. 2014년 솔로 아티스트로 전향한 후에도 Move, Want, Guilty 등의 곡으로 그의 매력적인 존재감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태민 씨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니 많은 이들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느낄 것입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태민 씨는 신이의 일원으로서 빛나는 활약을 펼치며 SM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로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태민 씨는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회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전속 계약이 종료된다는 소식은 그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른 소속사로의 이적은 태민 씨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역량과 매력을 인정받은 그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됩니다. 또한 신이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그룹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많은 팬들에게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룹의 활동이 유지되면서 팬들은 신이의 음악적 성장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민 씨는 신이로 데뷔한 이후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리플레이, 링딩탕,
루사이퍼 등의 히트곡들을 통해 K-POP 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솔로 활동 역시 큰 주목을 받았는데, Move, One, Two, Guilty 등의 곡들은 그의 다채로운 음악적 스타일과 매력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 때, 태민 씨의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을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태민 씨의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이별은 한 시대의 마감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가 앞으로의 활약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고 팬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선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팬들은 그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태민 씨의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종료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과 약간의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신의 일원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룹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그는 그룹의 주요 보컬이자 춤추는 멤버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태민 씨는 이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소속사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계약 종료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태민 씨는 이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소속사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과 무대 퍼포먼스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풍부한 음악적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적의 과정에서는 어려움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민 씨는 그의 열정과 끈기로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는 그가 어디로 가든 팬들을 끌어모으고 사로잡을 것입니다. 한편 신의 그룹 활동은 SM 엔터테인먼트와의 협력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팬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소식이며 그룹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의는 태민 씨와 함께 한 많은 시간을 공유해왔으며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태민 씨의 계약 종료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 기회입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미래를 기대하며 그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가 더 큰 성공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